말랑말랑하니 잘 샀죠? 좋아요. 좋아요. 우와, 기술자네. 싹 돌리니까 쫙 뽀개지는데. 그죠? 아버지. 네,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. 네. 항상 어머니가 많이 챙겨주시겠어요? 네.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네. 아이고, 자꾸 막. 근데, 윙크는 좀 해야겠네. 아우, 어머니. 잉크는 좀 해야겠어. 그래도 맛있어. 근데 저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어머니가 많이 저 챙겨드려야 됐잖아요, 그죠? 네, 힘들죠. 힘들죠, 그죠?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 우리 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? 우리 시아버님이 중심으로 오셨어. 그때 당시에는 네. 어깨도 똑 벌어지고 젊었으니까 살도 쪘잖아요. 그러니까 어우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말했지. 우리 자녀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눈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좋으셨다 했잖아요. 그걸 알면서도 알면서 아버지 복 많으시다. 맞아. 진짜 복 많으시다. 아유, 참.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안방으로 가셨다고. 안방? 건너방. 건너방으로 갔어요. 안방도 아니고. 옛날에는 시부모가 계시니까. 그렇죠. 시동생들하고 다, 신동생, 신호 다 같이 사니까 건너방으로 갔죠. 근데 어쩌다가 근데 신혼여행도 못 가셨어요? 신혼여행이요? 네. 신혼여행비를 가지고 농협에서 찾아가지고 오다가 거기서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못 갔어요. 결국은 못 가고 사는 거예요, 지금. 아니, 보니까 아버지도 저기 여행을 많이 못 가셨는데 물보면 무시풍면 요 앞에 정주지 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, 수도꼭 틀으라고. 물보고 싶으면 네? 단풍 보고 싶어. 요 앞에 단풍 보고.